오늘 보시다시피 운동을 되게 빠르게 하고 고중량 운동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근육이 계속 부풀어 오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깨끗하게 잘 먹으면서 좀 중량을 좀 최대치로 올려놨다가 천천히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어가면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우루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도림역 주변에 있는 리커버 헬스라는 곳에 와서 운동을 해보는데요. 시설이 너무 깔끔하고 제가 좋아하는 디렉스 머신에 새로운 머신까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서 운동을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운동을 좀 빠르게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오늘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완전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가슴, 어깨 3두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DEX 신상 옷이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웜업 할 때 입는 그 옷인데 몸에 좀 열을 내려고 옷을 입은 상태입니다. 바지도 새로운 신상 바지 입고 왔습니다. 제가 좀 운동을 이제 빠르게 하다 보니까 중량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고중량으로 운동한 지 1주차가 됐는데 몸이 계속 이제 부풀어 오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육이 계속. 그래서 좀 치고 이 무게를 계속 높여가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좀 잘 먹으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빠르게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반대로 이렇게 수축을 좀 더 세게 하고 그 이전에는 좀 천천히 하는 거에 집중했다면 요즘은 이렇게 반대로 바꿔가지고 대신 더 무게를 많이 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보고 있는데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가지고 효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중량이 올라갈지. 제가 지난 영상 때는 한 40kg 꽂고 하는 거를 실패했었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봐야겠네요. 요즘 또 중량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중량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계속 그렇게 도전하려고 하고 벤치프레스도 그렇게 해볼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운동할 때 여기 30kg 끼우고 9개 했었거든요. 오늘은 그 9개 이상으로 하는 게 지금 제 목표입니다. 근데 이게 스미스 머신도 다르고 해서 아마 똑같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더 잘 들거나 더 못 들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전에 했던 거 생각하면서 그걸 뛰어넘으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못 들었던 40kg. 근데 그때보다 확실히 이게 무게가 가벼워서 들 수는 있을 것 같아. 아 이거 카프레이드로 뛰면 되겠네. 이렇게 가볍다. 가볍다. 됩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해보는데 느낌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하체 운동을 해서 하체가 버들버들 떨리긴 하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속도를 좀 빠르게 해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 전에 천천히 할 때랑 또 다른 좋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수축을 세게 하다 보니까 근육이 좀 더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빠르게 엄청 빠르게 한 거랑 엄청 천천히 하는 거랑 그 중간에 적절한 제 속도를 한번 이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네거티브는 되게 적게 하고 수축을 되게 세게 하는 느낌이어서 중간에 어떤 템포를, 저만의 어떤 속도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겁나게 빠르게 바로 오케이. 와, 오케이, 와.
오늘 여기서 신도림 리커버 헬스장에서 가슴, 어깨, 3두 운동 다 마쳤고요. 제가 좋아하는 디랩스 머신도 있고 새로운 어깨 운동 기구도 있어서 운동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운동을 되게 빠르게 하고 고중량 운동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근육이 계속 부풀어 오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깨끗하게 잘 먹으면서 좀 중량을 좀 최대치로 올려놨다가 천천히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어가면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고중량으로 하는 게 좋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만의 템포를 여기서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전보다 확실히 운동 방법이 180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또 이렇게 계속 해보면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영상으로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저랑 같이 항상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Last night I told you how I'm hurt.